그냥 제 말을 안 들어요. 그냥 저를 무시하고. 뭐 하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. 아니, 형, 아닌 것 같아. 어, 씨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육시안 형, 김양서 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희석 물리치료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FC안양 장비관리사 주종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FC안양 메인지역 겸 통역 한성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FC안양 전력분석관 겸 막내 김성주입니다. 겸 막내. 평소에 가장 내 말을 안 듣는 선수. 와. 탑3. 그럼 추천해주세요. 알렉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이제 막 하기 싫거나 이런 거는 약간 못 들은 척 하거나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안 하고 그건 똑같은데 황희석 물리치료사님이 제일 알아듣는 척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 우리 지웠을 황희석 병이라고 최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말을 안 들어요. 그냥 저를 무시하고 자기 싼 게 아니지 뭐 막 재훈이가 아니 막 태클을 많이 넣어요. 무조건 재훈이 적을 것만 최재훈 선수는 다 적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최재훈 선수가 말 왜 안 듣냐고 했냐면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.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개인 뭐 팬티를 달라 이너웨어 뭐 여기 잘라달라 태클 팬티 잘라달라 바지 잘라달라 잘라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. 똑같이 적은 최재훈 선수가 1번이고요. 오, 나 재훈이 예쁜데. 그 이유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. 불만이 많고 제가 그 카톡 재훈이는 약간 알림을 꺼놨어요. 11시 반 저녁에도 문자 오고 형 내일 뭐 바꿔줘 뭐 해줘. 첫 번째는 규성이. 그러니까 규성이가 뭐 말을 뭐 제 말을 다 뭐 안 듣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규성이는 형은 내 후배였으면 진짜 아우. 성거리도 똑같이 이제 성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성거리는 제 오른팔이거든요. 유일하게 작은 저보다 좀 제가 보다 작아서 좋아하고요. 항상 버스 가면 옆자리 맡아놓고 딱 저를 준비하는데 좀 성거리도 그래요. 아 형 진짜 한 주먹 막 그런 장난을 쓸데없는 말을 기억스럽게라는 장난입니다. 주진이가 선수님 까라고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건데 뭐가 없어? 뭐 찍는 거 없어요? 코칭 스태프 포함입니다. 아 예 절대 안 쓰죠. 뭐 하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. 최재훈 선수가 가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장난도 물론 많이 쳐서 적은 것도 있는데 그냥 뭐 볼 때마다 표정이 바뀌고 저만 보면 웃다가도 저만 보면 정세가 나고 아 저는 유일하게 재훈이도 어떻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 하지 않는 선수라서 아 90%는 틀린 말이고 10%가 약간 좀 진심이 섞여질 수도 있는데 이상형 선수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말보다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. 너무 걱정을 하네. 야, 아까. 아, 형 진짜 어디 아픈가? 걱정도 이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, 좀 있으면. 걱정이 너무 많아서. 하나, 둘, 셋. 네. 지금 뭐 다 똑같이 저도 엄상용이라고 그래서 성이 바뀌었어요. 엄상용 좋게 얘기하겠죠. 걱정이 많은 만큼 엄살도 조금 피는 편이에요. 약간의 남들이 통증이 느끼는 통증이 3이라고 하면 상용이는 한 30 정도 되지 않나. 근데 그 정도로 약간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한 편이고
고민이 닫지마 고민이 닫지마 고민이 닫지마 안 돼요? 아 똑같이 1순위에 적은 상룡이 상룡이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똑같은 통증이라고 다르게 좀 느낄 수 있긴 한데 상룡이는 특히나 뭔가 다른 걱정거리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가 뭐 한 500g 줄었어요? 너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에 아니 아니 나한테 저번에 너 별별을 하고 봤는데 난 조선이 엄청 심각하게 그래도 역대급은 대장암이지 않나. 태국에서 정확히 기억합니다.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운동 쉬고 있어서 형 괜찮아요? 하니까 아니 형 암인 것 같아. 가장 치료실에서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선수. 아침에 맨날 출근하면 보는 사람. 아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. 네, 내가 봤을 때는 일찍 오는 사람. 부지런하게 치료받으러 오는. 저는 일단 뭐 이거 1, 2, 3, 4번은 별로 의미 없고요. 그냥 누가 만져볼게 아니냐 이런 데도 좋고 뭐 설명을 하자면 굳이 하자면 포정이나 상원이 종현이 하고 같은 이유네요. 다들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들이라 원민이도 그렇고 다 그냥 몸 관리를 다 중요시하는 선수들이고 원민이는 또 최근에 다쳐가지고 뭐 치료실에서 얘는 몸이 다치지 마 몸이 다치면 아주 그냥 아 네 그냥 원민이는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안 다치고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원민 화이팅. 종현이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180도 군대 갔다 온 후로 군대는 이쪽 보이고 아 상근 갔다 온 후로 아니 그냥 고민이지 아 근데 상근도 이미 현역으로 듣고 얘기를 해서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경찰제대 했는데 저는 그냥 약간 현역이라서 약간 상근으로 얘기할게요. 상근은 제대를 하고 와서는 완전 진짜 180도 바뀐 몸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김상원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 제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냥 축구에 올인하고 있는 정말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단연코 우리 팀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. 최우정 선수랑 유정현 선수는 이제 비슷한데 아, 느긋이 와서 느긋이 치료 느긋이 받는 최소 호정이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씩 받는 부위가 너무 많아요. 그냥 전신을 받는 것 같아. 와. 그냥 마사지 위주로 많이 주로 마사지. 그냥 오면 그냥 이제 잘 돌아가서 하는 중에 약간 자기 더 받으려고 요거를 또 해요. 아, 많이 시키면 돼. 시간 정도. 아 우리도 알지. 얘가 시간 정도 끊는다. 알지 근데 알면서 그냥 그래 너 이거 해라. 그리고 재밌으니까 또. 더 받아 연락. 범인 같은 경우 인천에 거기 선생님들한테 전화하면 치료실에 거의 오지 않는데요? 안양한테 지금 거의 폼을 빼고 있지 않나? 일주일에 네 번 만나요. 네. 오, 씨, 깜짝이야. 누구 있어? 와, 나도. 누구 있어? 눈물 나지.